제가 이제 고양이에 대한 저기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고양이가 없었고, 뒷집 고양이가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을 지집처럼 드나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골에서는 이제 개도 마찬가지고, 이제 막내 동생이 똥을 싸면 워리 하면 이제 그 밑에 집에 개가 와가지고 똥 먹고 가고. 근데 이제 고양이가 이제 그 방에서 이제 뒷문을 열어놓으니까 지지 고양이가 들락날락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고양이도 옆에 누워있고 나도 누워있었어. 이제 아기 때. 근데 일어나더라고. 내가 예쁘다고 만지는데 갑자기 그르렁거리는 거예요. 내가 너무 무서웠어요. 이제 어리니까. 그리고 고양이인데 그게 좋다는 걸 몰랐는데 지금 알았어요. 그게 골골성. 이거 확 떼진 않았으니까 이빨 드러내고. 골골성인데 그런 거는 갑자기 그 머리맡에서 그런 거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만지니까 누워있어 이렇게 만지니까 그런다니까 내가 너무 놀라. 그 뒤로 그 고양이를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됐는지. 참 지금 생각하면 참 미안하네. 그리고 그동안 그 몇십 년을 고양이를 무서워하면서 살았어. 그리고 좀 만져보려면 까탈스럽게 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건 아니었는데 우리 집에 와서 살다시피 하고 그 같이 막 저기 낮잠도 자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아마 최초의 골골성이었던 것 같아. 아 그래서 참 미안해. 근데 뭐 몇십 년 만에 고양이에 대한 오해를 풀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옛날에 그 가요가 생기기 전에 유행가가 생기기 전에는 이제 논의를 하거나 사람들이 모이면 막 노래를 했잖아요. 그러면 즉흥곡이 나왔어요. 그냥 그 지어서 이제 부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뭐 가사가 그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거를 시조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런 것들이 참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창작력이 참 좋았어요. 바로바로 뭐 시집살이에 대한 한도 하고 뭣도 하고 해서 얘기를 그 아니 누구떡 노래 좀 불러봐 그러면 즉석에서 노래가 나오고 근데 언젠가부터 유행가를 이제 불러 해결적으로 불러대니까 창작력이 사라진 거지. 근데 그게 나는 별로 좋다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이 산업화 시대가 그 우리가 해준 것만 해. 나머지 너네들은 머리 쓸 필요도 없어. 그냥 그 로봇으로 살아.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돈은 많이 없었지만 머리를 굴릴 줄 알았잖아요. 그래 지혜가 있었잖아.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짜여진 틀에. 그러니까 이 교육이라는 게 자기들에게 부리기 쉽게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거지. 그 사람의 개성을 살리거나 뭐 저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속는 거야. 속고 산 거야, 지금까지. 교육이 절대 인간에게 이롭지 않다고. 해로워요. 내 안에서 뭔가를 발견하고 지혜를 터득하고, 응? 아, 요렇게 해봤으니까 요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터득해서, 그리고 누가 뭔말 하면은, 옛날에는 누가 뭔 얘기하면 그래도 그렇게 뭐 대화가 안 통한다든가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다 알아들었어요. 아 해도 아로 알아듣고, 오해면 어로 알아듣고. 근데 언젠가, 그래서 사오정 시리즈가 아마 그래서 나온 것 같아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식인종 시리즈도 아마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막 모여 살다 보니까 아각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식인종인가 이제 그 내가 느낀 거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유머를 만들어서 한 거지. 그래놓고 뭐 세대 차이 나네 어쩌네 그러고 그래서 이게 절대 그 지금 이 산업사회가 서양 문화가 좋은 게 아니에요. 서양 문화는 이분법이고 그 동양 철학은 원이에요. 그래서 아 해도 다 통해 알아들었어. 근데 서양은 이분법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좌파들이 그렇게 그 서양 거를 좋아하고 저기 하잖아. 그 뭐지? 남녀평등운동도 우리도 고전에 신라시대 남녀평등했어요. 고려 때까지 그랬다며. 근데 왜 서양 거를 막 주장을 하냐고. 그리고 뭐 하면 다 서양 인간들이 연구한 거야.